제팔스 가지고 비프 엘링턴이다. 다목적으로 밀가루 안 쓰고 성냥 말개발하자. 후라이 편 올리고 물기 닦고 고기를 멸고 적당히 볶고 닦고 불 끼고 대충 들어고 넣고 스테이크 좀비 초점 안 맞고 초점 안 맞고 호주산 부채살 제 24장 스테이크 팬에서 고기 장례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오해 당겄다고 온건 6주 문제로 받고 댓글을 닫았다. 아니 오히려 고기 장례 제거할 수도 있지. 불편하면 자세로 고쳐 앉아 보는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기 집어 스티커 올리고 스피니어 꺼내고 굽다가 뒤집어 뒤집고 손질하고 뿌리고 깔끔한 미온 마스크 살짝 뿌리고 그릇 넣고 부드러운 우유 또띠에 한 장 꺼내서 올리고 스테이크 집어서 올리고 이쁘게 감싸주고 계속 풀리고 그냥 한 장도 올리고 다시 이쁘게 감싸주고 불 끼고 파스타면 면을 반죽에 꼽아서 고정시켜주고 저꼬꼬꼬 또 접고 또 꼽고 비펠링도 올리고 구워주다가 한번 뒤집고 가족 준비 그럴싸하게 칼집 내주고 또 집어서 뒤집고 흘린 또띠에 관찰해주고 맛있게 먹어주고 마지막으로 뒤집고 다 먹어! 가만주고 완성 이제 맛볼 자네 가위로 자르려는데 상당히 지퍼거리다 딱 봐도 손이 안 익었다 구박 있다가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다시 살짝 돌고 올리고 또띠에 조금 집어서 고기 올리고 젓가락으로 집어서 뜯어먹으면 질겨서 더럽게 먹기 힘들고 입에 촉촉한 피해 맛이 가득하고 다시 한 두띠아로 집어서 먹어보면 한숨이 절로나오고 갈매살이 내리치지 많이 따고 놓치고 폭발하고 웃음이 나오다가 추울 생각하니 현타고 다시 열고 들고 마시고 놓으면 생각보다 맛있고 반대쪽은 익었음을 기대하면 들고 먹어보면 손에 힘이 풀리고 몸